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자분들 가장 관심 있는 이너템 바로 요 긴팔 티죠. 제가 최근에 가을 핵심템 5라는 영상을 했는데 거기 댓글에 이 긴팔 티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댓글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제대로 추천해드릴게요. 꼼꼼하게 예쁜 것들, 가격 좋은 것들 이만큼 모아뒀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긴팔 티가 갑자기 여자 패션 씬에서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입고 싶어 하는지, 그 유행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23년도 SS 시즌 미우미우 컬렉션 때문이에요. 미우미우에서 긴팔 레이어링 티셔츠를 여러 가지로 보여줬는데 거기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봄 시즌부터 좀 인기몰이를 시작하다가 가을 되니까 완전 이너템의 기본으로 정착을 합니다. 국내 브랜드들 보면 단품으로 입는 긴팔 티셔츠들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본 아이템이니까 하의를 뭐 입냐에 따라서 코디도 너무 쉬워요. 슬랙스에도, 청바지에도, 와이드 팬츠에도, 크림진에도, 미니스커트에도, 쇼츠에도 다 잘 붙는 이 긴팔 티를 살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고려하면 좋은 것들이 한 세 가지 정도거든요. 첫 번째는 롱앤린의 실루엣을 살릴 것. 롱앤린은 가늘고 긴 선인데 특히 이제 팔 기장을 좀 보면 좋아요. 팔이 이렇게 길게 빠지는 거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손가락 끼우는 디자인까지도 하면 이제 요까지 덮겠죠. 최대한 좀 가늘고 길어 보이는 실루엣을 노리자. 두 번째, 바로 넥선인데 이렇게 기본 라운드조차도 좀 답답하지 않은 선, 요 정도 선은 고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봄에 여러 가지 레이어링을 해서 입어보니까 이까지 좀 올라와서 답답한 것들은 확실히 좀 손이 덜 가요. 목걸이 했을 때 요 정도 보이는 정도,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시원하게 파여서 세미니한 코디 가능한 그런 스타일까지도 보면 좋겠다. 목선에 조금 여유를 주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려하면 좋은 게 두루두루 받쳐 입을 컬러를 보시면 좋아요. 이 긴팔 티는 단품 활용뿐만 아니라 이너로서 아니면 레이어링용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컬러 모나지 않게 여기저기 잘 먹혀 들어가는 것들을 고르는 게 좋다. 요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적당한 가격. 제가 딱 거기에 맞춰서 오늘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준비하면 딱 좋은 소재감이라고 하면 울이랑 텐셀이랑 혼방된 것들이 있어요. 울이 포근함이 있으면서도 텐셀이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 웨어리즈 제품이고 세일에서 3만원대인데 그레이랑 연한 베이지 톤이랑 레이어링이 되어 있는데 이런 톤들이 코디하기 좋은 톤이고 넥선 보면 적당히 파짐도 있고 원단은 텐셀 90%에 울 10%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약간 비침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앤니즈 제품이고 이것도 시어 울 텐셀 티셔츠입니다. 라이트 그레이 컬러 저도 봄에 진짜 잘 받쳐 입었거든요. 이런 톤들이 컬러 들어가는 옷이랑 받쳐 입기가 되게 쉬운 컬러예요. 3만원 후반대이고 텐셀 64%에 울이 무려 27% 그리고 스판 9% 들어가서 탱탱하다고 해야 되나? 텐션감 좋게 몸에 밀착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이제 텍스처도 보면 이제 울 느낌이 많이 나죠. 단품으로 입어도 괜찮다. 살롱드욘 제품이고 컬러감이 사랑스러운 가격은 4만원대 10% 하면 이제 3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고 이렇게 레이어링 해도 예쁜 것 같아요. 안에 이제 약간 버터 컬러 깔고 네이비 컬러 해서 왜 이제 시어한 옷들은 서로 비침이 오면서 약간 비쳐 올라오는 밝음이 있잖아요. 버터 컬러 살짝 올라오면서 더 예쁜 것 같아. 소재는 텐셀 64에 울 27% 스판 9% 블랭크 03 제품이고 3만원 후반대이고 울 라운드 티셔츠입니다. 이런 컬러도 두 개 받쳐 입으면 예쁘죠. 비슷한 종류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컬러가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 취향의 컬러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트 비스테이랑 블랙은 이렇게 받쳐 입어도 예쁘고 데님 위에 이제 두 개를 레이어링해서 이렇게 입어도 좋고 울 30%에 텐셀 70% 근데 가격 3만원대 너무 훌륭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아이템들보다 조금 두께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 그래서 아마 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을 거다. 울 30%에 텐셀 63% 스판 7%이고 단품으로서 조금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은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손가락 끼우는 디테일 있고 그래서 팔이 이제 조금 더 길어 보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뒷중심에 절개 보이죠. 그래서 디테일이 조금 더 있다는 거. 지금 막 이런 슬림한 티셔츠들이 대세 아이템으로 오면서 봄에도 이런 댓글 많이 봤거든요. 이거는 상체가 부한 사람들한테 너무 안 어울리는 디자인이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분들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티셔츠들 슬림한 거 말고 조금 더 여유 있는 레귤러 핏으로도 제가 추려놨어요. 이거는 낫 슬림핏 어다울 제품이고 봄에
보면 여유가 있죠. 특히 이제 진동에서 좀 여유가 있고 소매통도 여유가 있어서 모든 체형에 괜찮겠다. 이런 핏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소재는 코튼 백이고 비침 없고 가격은 4만 원대. 그리고 모해 제품이고 이것도 이제 핏에 좀 여유가 있고 어깨가 약간 드랍으로 떨어지면서 활동성이 편하고 체형을 조금 더 커버해줄 것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품에서 보면 좀 여유가 있죠. 모든 체형이 가능하다. 소재는 코튼 백이고 오트밀 컬러. 넥 부분이나 이런 거는 되게 여성스럽고 또 예쁩니다. 생지 데님이나 블랙 데님 이런 거랑 오트밀 티셔츠 이렇게만 코디해도 예쁘다, 그쵸? 로우 제품이고 이거는 완전 좀 여유 있는 핏. 십수 코튼이면 두께감이 톡톡하게 있는 스타일의 티셔츠예요. 스웨트셔츠 느낌 정도 되는 핏의 티셔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하게 긴팔티를 입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거 선택지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넥은 조금 파줘서 좀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고 프리미엄 코튼 100% 가격은 5만 원대. 유라고 제품이고 넥선이 좀 깊고 라글란 절개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스웨트셔츠 입듯이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긴팔 티셔츠라는 거. 가격은 5만 원대이고 단단은 코튼 100%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깨가 이제 넓은 분들은 노려볼 수 있는 디자인이죠. 그리고 라글란 소매들이 대부분은 진동 여유가 있어서 활동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모든 체형이 입으면 좋다. 그리고 노티아 제품이고 시그니처 실킷 티셔츠. 여러분들 이 실킷이랑 가공은 실크처럼 보이게 하는 가공법이에요. 그래서 원단이 같은 코튼이어도 외관이 텍스처가 실크처럼 매끈하고 부드럽고 그런 가공법이거든요. 가격은 4만 원대이고 뒤에서도 보면 완전 여유 있는 디자인.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디자인들은 소매를 접으니까 귀엽네요. 길게 하다가 활동할 땐 이렇게 접는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템들만 있으면 좀 심심해. 디테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여러분 레터링 있는 디자인들도 좀 있고 소소하게 컷아웃 들어간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에서 조금 재미가 있는 스타일들이 있거든요. 먼저 시티 브리즈의 라이프 레터링 긴팔 티셔츠 베이지 컬러. 이거 제가 지난 영상 때 입었는데 여러분들 질문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원단은 텐셀 66에 울 28% 스판 6%입니다. 레이브의 그래픽 있는 티셔츠인데 골지 위에 프린트가 올라가니까 원단에서 빈티지한 느낌도 있는데 찍히고 안 찍히고 이런 부분에서 오는 느낌 좀 괜찮죠. 기장이 길지 않고 딱 모델 컷으로 요 정도 적당하게 입을 수 있는 단품으로 그리고 목선도 조금 여유가 있다. 넥선이 여유감이 많이 있는 스컬프터의 마스터피스래요. 슬림하고 소매 길고 브랜드 로고 느낌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티셔츠입니다. 이렇게 핑크 바지랑 코디하니까 예쁘다. 원단은 텐셀 70에 폴리 30% 하나만 입어도 확실히 레터링 있는 것들이 조금 더 멋 낸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컷아웃 디테일들 들어간 것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95 플러스 제품이고 9만 원대. 어깨 끝에 여기 컷아웃 디테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아우터 리버스 딜이 안 보였다가 아우터 벗으면 이렇게 좀 보이는 맛. 등에도 포인트가 있고 팔꿈치 여기 절개 있죠. 그래서 컷아웃 포인트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간 티셔츠입니다. 125 제품이고 세일해서 4만 원대이고 약간 과감해요. 이쪽에 컷아웃 디테일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넥 부분에 링거티의 배색 디자인이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소매 부분에도 선 디자인이 있거든요. 아이템 자체가 멋을 많이 냈다. 그리고 매그제이 제품이고 소재 자체가 자세히 보시면 이중수로 보이거든요. 옷 자체에서 되게 멋이 흐르는 원단은 면 63% 폴리 32% 스판 5% 절개 있으면서 이쪽 부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옷상으로 봤을 때는 옷 완성도가 되게 높아 보였어요. 티셔츠 하나로 뭐 다 부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티셔츠입니다. 이번에는 원단 자체에서 멋을 많이 내서 기본인데 달라 보이는 옷들 보여드릴게요. 비터셀즈 제품이고 스트라이프인데 원단에서의 조직감도 보이죠. 나팔을 배색을 줘서 옷 하나에서 되게 상큼한 느낌. 손가락 넣는 디테일에서도 여기 배색을 줘서 옷이 엄청 귀여워요. 원단만으로도 이 옷은 충분히 귀엽고 소장가치 있다. 구타비 클럽 제품이고 골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옷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결에 따라서 컬러 조금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옷 하나에서 약간 투톤 느낌이 난다. 원단 하나에서 멋이 좀 흐릅니다. 그리고 레이스 제품이고 슬림 라인 립 티셔츠 멜란지 그레이인데 조직 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장식 효과가 있고 예뻐서 제가 골랐어요. 가격 4만 원대이고 소재는 코튼 67 폴리 28 스판 5% 단품부터 이너까지 쭉 활용하기 좋은 스타일을 튀지 않는 디자인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울텐셀 혼방용으로서 포근하고 부드러운 아이템들이었으며 사계절용으로 입을 수 있는 코튼 베이스들 있잖아요. 코튼 텐셀, 코튼 모달, 코튼 폴리 이런 식으로 좀 혼방류들을 보여드릴게요. 이 코튼 베이스들은 약간 캐주얼한 터치에 모달이나 텐셀이 들어가서 매끈한 느낌이 있는 그리고 봄에 입어도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큐드로이 제품이고 가격은 4만원대이고 앞중심에 절개가 있고 컬러감 묘하게 예쁘다, 그쵸? 코튼 56%에 모달 36%, 스판 8%. 이 모달이라는 소재는 매끈하고 터치도 부드럽고 되게 좋은데 물 세탁했을 때도 조금 강한 소재여서 레이온 고쪽 계열들에서는 가장 이제 관리가 쉬운 소재예요. 그래서 추천합니다. 비겐 이꼴 제품이고 에센셜 보트넥 탑. 와, 2만원대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 제품인 것 같아요. 리뷰가 무려 766개. 옆으로 빠져있는 보트넥인데 기본템으로 좋은데 승모근이 좀 발달한 분들한테는 되게 안 좋은 넥이거든요. 승모근 발달한 체형 외에는 추천. 소재는 텐셀 70%, 코튼 25%, 스판 5%. 부드럽게 떨어질 아이템. 그리고 유라고 제품이고 내추럴 텐셀 티셔츠. 가격은 할인 받으면 3만 후반대까지. 넥 부분 처리가 조금 두껍게 되어 있죠. 이런 것 들은 되게 캐주얼한 느낌 많이 납니다. 소재 코튼 60%에 텐셀 40%. 소재는 요즘에 진짜 다 좋은 거 쓰네요. 그리고 ANU 제품이고 베이직 티셔츠, 아이보리, 라이트 핑크, 멜란지, 그레이, 블랙 이렇게 네 컬러 나오는데 가격 3만원대이고 소재는 코튼 57, 폴리 38, 스판 5%입니다. 완전 기본 오브 기본템. 그리고 코튼 베이스 중에서 이제 스판 많이 들어가서 좀 탱탱하다 싶은 옷들 있잖아요. 38 커문커문이라는 브랜드이고 선이 있는 디테일이 조금 살아있는 티셔츠예요. 코튼 94에 폴리 6%입니다. 아마 케어도 좀 쉴 것 같고 이렇게 핀턱 디자인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또 기본템 중에서는 조금 더 힘이 있죠. 가격 너무 좋다. 3만원대. 카미노 제품이고 23SS 이너 라운드 티셔츠 화이트. 가격 4만원대이고 그 넥 부분이나 포즈가 그래서 그런지 여성스럽고 예쁘네요. 소매 기장도 여유가 있고 컬러는 화이트 아이보리 블랙. 그리고 소재는 코튼 40에 폴리 57에 스판 3%. 기본템 하면 무텐다드를 빼놓을 수 없죠. 무텐다드답게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만원대. 근데 이제 무텐다드 같은 경우는 넥 부분이 요 랍바를 조금 이제 두껍게 했거든요. 많이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근데 소재는 보니까 약간 골지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컬러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긴팔티 제대로 추천하는 영상이었는데 가격대도 좋고 그리고 여러 체형에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준 영상이었어요. 여러분들 긴팔티에서 고민하고 있었으면 오늘 이 영상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